리턴이 걸렸습니다. 15 love. 이게 이제 키가 크면은 굉장히 유리한 것이 뭐냐면 바운드가 돼서 올라오는 그 이 공을 위에서부터 이 눌러칠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이제 공격이 가능해지는 거죠. 높은 타점이 가능한 포스피시 선수고요. 네, 저거 저렇게 이제 치고 들어온단 말이죠. 네, 저 공이 이제 오늘 경기에 두 선수의 아주 그 이 정점인 그런 기술입니다. 포핸드를 직선적으로 뽑아내면서 15홀 이렇게 치고 들어오잖아요. 네, 그렇다면 소에다는 저 공을 알고 그리고 이제 공을 길게 보내는 작전을 이제 펼치겠죠. 번엔 걸립니다. 30-15. 늘 기회가 될 때 뭐 말씀을 드리지만 역시 세계 최강의 선수가 되려면은 백핸드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핸드 스트로크의 강타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네. 페더러의 경우를 보십시오. 백핸드보다는 역시 포핸드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십몇 년 동안을 그 이 세계 정상에 군림하잖아요. 아, 자, 백핸드로 네. 리턴 성공. 서디올. 네, 허를 찌르는 그 스트레이트네요. 그대로 깨끗하게 리턴을 받아냈습니다. 아, 네.